자, 저희가 늘 배워왔던 이제 홍코우 공원에 네. 실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 네. 루신 공원으로 이름 바뀌었지만 네. 루신이 그 유명한 그 문호잖아요. 사상가이자 네. 네. 중국인들이 아~ 굉장히 존경하는 가큐정전의 작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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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는 홍코우 공원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지금은 루신 공원으로 바뀌었죠. 가는 와중에 네. 뭐 간단히 이제 몸풀기로 또 퀴즈 빠질 수 없잖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우리 윤봉길 의사의 네. 호는 현무 매헌. 아, 매헌.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호가 매헌이죠. 매헌이라는 윤봉길 의사의 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매랑국주. 아니, 그게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어떤 분의 미천생이에요. 어떤 분의 호에서 왔어. 어? 어떤 분의 호에서 왔다고요? 어떤 분의 호에서 왔어요. 알고 계세요? 아, 저는 알죠. 연주민 건데 좀 해. 세 글자예요. 그분 성함이. 세 글자. 보통 성함 아, 힌트 세 글자. 잠세라니까. 세 글자. 아니, 이런 재밌네. 힌트니까. 자, 선녀들에서 이분을 다뤘고. 너무 많은 분들 다뤘어. 아니, 그냥 바로 답 드리겠습니다. 절개의 이름. 현무 성산문! 성산문! 정답! 아, 진짜? 단종 복위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여섯 명의 신하. 성산문이 고문을 당하는데 모진 고문에도 전하라고 부르라고 수양 나리.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나리로. 그러니까 오치서숙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시고 스승님께 그 호를 선물 받으셨어요. 매헌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큰아버님이 성산문과 좀 비슷한 기계를 가지셨다 해가지고 호를 매헌이라고 이렇게 지으셨었어요. 이렇게 또 이어지네, 선녀들이. 근데 거사 추정지라고 하지만 좀 신빙성이 높은 추정지인 거죠. 그럼요. 아, 그래요? 보시죠. 네. 여기 보이는 이쪽. 어디? 이쪽이요. 이쪽이 거사 추정지예요. 이쪽이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꽃 있는 곳? 이쪽. 아, 진짜? 아,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왜 여기라고 추정을 하죠? 지금은 뭐 꽃향기만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승식이 되게 큰 행사였으니까 이렇게 넓은 데서 했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나 봐요. 엄청 큰 행사고요. 야, 근데 우리 방송 안 보시면은 여기 오셔도 어딘지 모르겠네요. 말하고 말하세요. 택시 잡아타고 두 분이 헤어진 그 시점까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시 윤봉길 의사의 그 당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